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라방을 킨 이유는 오늘 이제 산옥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블랙아웃 응원법이 너무 어렵다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제가 그래서 받아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과 이거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보시면 이게 하나 둘셋넷원투쓰리포 쉬고 박찬열 블랙아웃 박찬열 블랙아웃 박찬열 블랙아웃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하지 않나? 어때요?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박찬열. 아니, 근데 솔직히 깔끔한 거는 박찬열, 블랙아웃, 박찬열, 블랙아웃. 이게 좀 깔끔하지 않아? 이게 박찬열, 블랙아웃, 박찬열, 블랙아웃, 박찬열.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빠르니까. 박찬열 블랙아웃 박찬열 블랙아웃 이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깔끔하지 않아요? 원래는 박찬열 블랙아웃 박찬열 블랙아웃 박찬열 블랙아웃 이렇게 돼 있는데 박찬열 블랙아웃 박찬열 블랙아웃 이게 낫지 않겠어요?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블랙아웃 박찬열 블랙아웃 박찬열 이것도 괜찮네. 다시 해볼게요. 박찬열 블랙아웃 박찬열 아니다 박찬열 아이 뭐야? 박을 했어. 박찬열 블랙아웃 박찬열 블랙아웃 박찬열 블랙아웃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기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타 두 개를 봐봐.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박찬열 블랙아웃 박찬열 블랙아웃 박찬열 블랙아웃 요렇게 정리합시다. 여기 깔끔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걸 제가 이렇게 자꾸 제 이름을 말하는 게전 너무 웃긴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노래가 사실 또 박자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엑소의 여러분들께서 이게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한번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도 전 재밌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여긴 이렇게 됐어.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가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정해드릴게요. 이제 여기 코러스가 나오잖아요. 어디에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냐면 이게 보통 어제 오늘 보니까 라이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고 한박 쉬고 라이트 이거 라이트 맞지? 이렇게 아시겠죠? Broken traffic light, light uncovered in life, life 요렇게 그러면 좀 맞추기 쉽지 않겠어요? Broken traffic light, light uncovered in life, life 이렇게 왜냐면 엇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블랙아웃 박찬열 이거는 원래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뒤에는 뒤에 다 똑같아. 여기만 정리하면은 뭐 뒤에는 다 똑같으니까 괜찮겠죠? 그러니까 파란 글자는 같이 부르는 거고 노란 글자가 이제 그 뒤에 하는 건데 앞에랑 Broken traffic light, light uncovered in life, life 이것만 정리가 되면은 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와, 저도 모르게 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네. 자, 처음부터. 박찬열, 블랙아웃, 박찬열.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아이고, 헷갈려라. 그니까, 총 인트로가, 8마디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다, 4마디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절반이 지나고, 맞잖냐, 블랙아웃, 맞잖냐, 이렇게, 절반이 지나고부터 하는 거야. 2마디가 지나고, 봐봐. 2마디. 맞잖냐, 블랙아웃, 맞잖냐, 블랙아웃, 맞잖냐, 블랙아웃. 라이트. 라이브 정박에 아시겠죠?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다음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엠카 본방사수 슉.